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제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제주 한 달 살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관광정보센터 유형별 상담 주요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숙박 추천, 한달 살기 숙박 추천, 이런 키워드가 주요 상담 키워드 1, 2위를 차지하며 여행객들의 여행 스타일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관광 일정에 대한 추천 수요가 많았던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리 2022년 이후부터 한달 살기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여행에 대한 추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수학여행과 가족여행 명소로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고 합니다. 네, 제주의 봄이 참 예쁘다고 하던데 얘기 들으니까 한달 살아보고 싶네요. 네.